최근 제2공항 민영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사실무근이라며 민영화는 물론 민간 자본 참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국고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지 발표 당시부터 정부가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제주도의 입장 역시 공항 기본 시설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과 접촉한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2공항 기본시설과 관련해서 민자를 유치하거나 민자를 참여시키거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을 것이며 확고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원 지사는 입지 발표 이전에 민자 유치를 거론한 것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항 기본 시설이 아닌 공항 복합도시 이른바 에어시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유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제주 도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원칙 하에서 제주도가 최대한 공영 개발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국내외 민자까지도 저희들이 방안을 열고 검토를 할수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논의가 늦어지고 있지만 공항만 짓고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변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